그렇지. 아, 준수로 하니까 엄청 쉬. 이게 절어 했을 때보다 쉬운데요. 얘는 중간이 없어. 극단적인데. 네, 매우 그렇고 전혀 그렇지. 네, 지금 나온 성향은 옹졸한 평화주의자고요. 꼰대력 레벨은 2입니다. 준수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꼰대력 레벨은 레벨 2에 종잡을 수 없는 조커라고 나왔습니다. 이태리는 일단 꼰대 레벨은 1이 나왔어요. 꼰대력이 전혀 없다고 나왔고 성향은 만취한 장비가 나왔어요. 열차의 꼰대 성향은 일단 레벨 2. 망원동 나르시스트라고 나왔습니다. 뭐 레벨 5 제일 높은 조용한 암살자. 이게 약간 속으로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겉으로는 쿨하게 행동하는 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은이가 5년차 계약직이라서 자기 의견을 막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일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확실한데 밥을 먹는다든지 어디에 간다든지 할 때 약간 신경을 그런 걸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옹졸한 평화주의자가 될 것 같고요. 못마땅할 시 표정을 못 숨기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한두 번 참다가 무섭게 터뜨리는데 준수는 바로 터뜨려요. 겉모습이나 말투가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자신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 눈치를 많이 보죠. 후배들에게 꼰대처럼 보일까 걱정이다. 얘는 이런 걱정을 딱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속으로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겉으로 쿨하게 행동하는 편. 이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꼰대처럼 보일까 말과 행동을 자제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뭐 자제 안 하죠. 네. 일단 여기 특징에서 테리랑 되게 비슷한 거는 처음 만난 사람도 허물없이 대하는 인간성을 가졌고 그리고 친화력이 거의 흡사. 그것이 알고 싶다. 후들줄. 은근히 계획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해서 업무 성과가 괜찮은 편이며 리더십 있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며 어떤 것보다도 자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시 나길. 자기 예적 성향 보임. 한번 아니다 싶은 타인에게는 칼같이 선을 그어. 후배들에게 꼰대처럼 보일까 걱정이다. 그 정도?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거나 괜찮을지 몰라도 속은 혼자서 타들어가는 굉장히 겁도 많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보일까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비슷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솔루션이 앞에서 터놓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릴 걸 두려워서 계속해서 정은이는 뭔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뭔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솔루션을 받아들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끼니를 거르지 않는 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뭐라도 먹으라. 입으로 뭐라도 들어가야. 동물적이네. 뒤끝도 별로 없다. 이 사람의 감정 표현에 크게 의미 두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 그냥 너는 찢어라.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냥 감정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내뱉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물론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는 말에 크게 뭐 상처받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꼰대 성향 검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꼰대 성향 검사 한번 꼭 해보시고 자신의 성향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꼰대 레벨인가는 꼰대 인턴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꼰대 인턴 시청해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꼰대인지 아시기 바랍니다.